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뉴스 투데이입니다. 6.4 지방선거는 치열한 접전만큼이나 개표 작업도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먼저 경남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18명의 시장 군수 당선자를 알아봅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홍준표 당선자가 경남도지사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박종훈 당선자가 권정호, 고영진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창원시장은 새누리당 안상수 당선자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진주시장은 새누리당 이창희 당선자가, 통영시장 역시 새누리당 김동진 당선자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고성군수는 새누리당 하학렬 당선자, 사천시장은 무소속 송도근 당선자가 입성했습니다. 김해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당선자가 재선에 성공했고, 밀양시장은 새누리당 박일호 당선자가 선택받았습니다. 거제시장은 새누리당 권민호 당선자가 재선에 성공했고, 의령군수는 무소속 오영호 당선자가 확정됐습니다. 함안군수는 새누리당 차정섭 당선자가 입성했고, 창녕군수는 새누리당 김충식 당선자가 3선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양산시장은 새누리당 나동현 당선자가 재선에 성공했고, 하동군수는 무소속 윤상기 당선자가 선택받았습니다. 남해군수는 새누리당 박영일 당선자가 입성했고, 함양군수는 새누리당 임창호 당선자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산청군수는 새누리당 허기도 당선자가 선택됐고, 거창군수는 새누리당 이홍기 당선자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합천군수는 새누리당 하창환 당선자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